절기상 초복인 오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막이 오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지리산 부근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전 9시를 전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가운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강수량이 전망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강진은 28도를 보이겠고 구례와 순천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종종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앞으로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